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인류학 이야기 14강이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쭉 설명했듯이 그 금인이라 이걸 이제 태양을 나타낸다 그랬죠. 제천금인 사상은 그 우리나라의 그 삼국시대 개국신화와도 바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한반도에 거주하는 이제 사람들이 물론 뭐 구석기 시대도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만은 그 북방계 다시 말하면 유라시아 대륙을 이래 거쳐온 스키토 시베리아 또 뭐 오르도스 청동기를 거친 이 우리 그 선조들이 이제 동쪽으로 와서 뭐 가장 살기 좋은 곳에 정착한 곳이 우리 조상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동으로 태양을 바라보면서 동으로 왔는데 가장 살기 좋은 곳에 정착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뭐 올해 여기 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이 대단한 건 줄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이게 진짜 금수강산입니다. 그 흔히 뭐 금수강산 그러잖아요. 금수강산 이게 그냥 말만 금수강산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는 그 좋은 풍경에 그 배산 임수 보통 그렇죠. 뒤에 산이 있고 앞에 내가 흐르고 뭐 강이 흐르고 이런 거죠. 배산 임수의 그 민회처 그러니까 좋은 경치를 자그만하게 막 옹기종기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한반도에는 그 뭐 마을에서 조금만 가면 뒤 산이 있고 다 산이 있죠. 그 앞에 강이 흐르고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북한산이 있고 앞에 한강이 흐르죠. 그런 식으로 그게 또 작게 된 게 우리 마을입니다. 큰 뭐 서울 같은 도시도 그렇지만은 우리 시골에 가면 다 배산임수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조상들이 아주 이 택지를 잘한 거죠. 주거지를 잘 택한 겁니다. 근데 그 우리 조상들이 그 제천 금인 사상을 가진 조상들이 이제 한반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 올라가면 이제 고대 신화들. 신화야말로 진짜 이야기죠, 그죠? 신화. 보통 그 신화라 그러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신화냐? 신화라 그러면 또 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지어낸 이야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고대로 올라갈수록 오래 올라가면 그게 역사가 신화입니다. 역사가. 역사가 곧 신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한때 그 일제 식민 사학의 영향으로 단군 신화 그러면 역사가 아니다.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그건 지금 생각하면 정말 유치한 얘기입니다. 학자로서는. 단군 신화는 역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뭐 신화학 그 초보도 모르는 무식한 학자죠. 간단히 말하면 다시 말하면 단군 신화는 신화예요. 신화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를 반영한 신화다. 역사를 반영한 신화. 어떻게 보면 신화체로 신화라는 문체로 쓰여진 그죠? 신화라는 문체로 쓰여진 역사죠. 그래서 곰과 호랑이가 결혼했다고 한 것은 곰과 호랑이가 어떻게 결혼합니까? 그 사실은 아니죠. 그 속에 어떤 역사가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제 역사가 숨어 있는 신화인데, 단군 신화는 신화가 아니다 하는 것도 틀렸고, 역사가 아니다 하는 것도 동시에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해보면, 신화학을 해보면, 그 속에 그 역사라는 것이 상징체로, 또 은유체로, 비유체로 이렇게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단군 신화를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신화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신화체로 쓰여진 역사 이야기다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우리 그 신화 중에 뭐 가장 잘 알려진 게 삼국 중에 어딥니까? 단군 신화 이후에는 이제 고구려 소위 고주몽 신화죠. 고주몽 신화. 고주몽 신화는 뭐 삼국유사에도 나옵니다만은 특히 그 광개토 대왕 비문에 나와요. 광개토 대왕 비문에. 그런 면에서 좀더 그냥 역사책으로 쓰여진 것보다는 보다 더 확실하죠, 그죠? 비문에 있으니까. 그 비문에는 보면 옛적의 시조 추모왕, 이 고주몽을 얘기하면 추모왕이 나라를 세웠는데 왕은 부여에서 태어났다. 태어나기는 부여에서 태어난 거야. 부여에서 다시 내려온 거죠. 그 고주몽 이야기는 여러분도 좀 아시겠습니다만 내려왔는데. 그 천재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었다. 이제 고주몽의 얘기는 천재의 아들이었고 하백의 따님. 그러니까 그 천재의 아들 하백의 따님이 이래 붙어 있습니다. 이게 하늘 천자 천이고 하백은 이제 물가하 자죠, 그죠? 하백. 하백입니다. 이때부터 예를 들면 그 신화가 어떻게 구성되냐 하면요. 그 단군 신화에도 물론 그 환웅천왕이 단군 신화에도 환웅천왕이 땅에 내려와서 그 하늘과 땅이 만나는 형식이 돼 있어요. 하늘의 신분의 어떤 남자와 땅의 신분의 여자가 만나서 뭐가 돼 있죠. 그게 단군 신화에는 뭐 곰이 여자로 변해 가지고 이제 아들을 낳았다 이래 되는데 이 고주몽 신화에 대해 보면 하늘이죠. 하백은 땅이잖아요. 물이니까. 이 하늘과 땅이 만나가지고 결국 인간을 고주몽이라는 인간을 만들어냈죠. 이렇게 하늘과 땅이 만나서 그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얘기하는 것은 말하자면 그 신분이 그 고귀한 신분이다. 그 하늘로부터 뭐 천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식 그죠? 이제 권위를 얻기 위해서고, 이제 결국은 이제 땅에서 정치를 해야 돼. 땅에서 사람을 태어나야 되니까, 땅에 여성과 만나가지고 이제 그 주몽이 태어난 겁니다. 천재야. 그래서 그 이걸 흔히 뭐 천신강림 신화, 천신강림, 천신. 천신강림시라는데 이걸 뭐 천신강림 이마다 그죠? 신화라고 합니다. 천신강림신화. 그래서 이제 땅과 조합할 때 이게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게 그 천신이 강림해서 천강. 천강, 그죠? 천강, 여기 뭐, 난생, 설화 이래 나오는데, 천강 난생, 여기는 뭐,
근데 그 고주몽이 태어났는데 이제 어디서 태어났다? 알에서 깨어났다 그래요. 알에서 알. 알에서 깨어났다. 그 태어나기는 알에서 깨어났다 돼 있죠. 그러니까 천강 하늘에서 이 빛을 받은 하나의 그 권위 있는 신분으로 태어나서 지상에서 태어나기는 알의 형태로 태어나 돼. 난생 천강 난생 이게 알이죠. 알. 근데 대체로 보면 그이 고주몽뿐만 아니라 박혁 것에도 그렇고, 뭐, 다 그, 알과 관련이 있습니다, 알. 그래서 이 알의 정체가 뭐냐 했을 때, 이제, 알 그러니까 우리 난생, 이렇게 많이 생각했는데, 뭐,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묘하게도, 지난번에 우리 들었듯이, 알이라는 게, 이, 금을 나타내는 뜻도 있어요, 금, 금. 우리 알타이 산맥, 우리 조상들이 알타이 산맥을 넘어갔다고 그러죠. 알타이 산맥, 알타이가 그게 그 금을 나타냅니다. 금. 좀더 올라가면 아까 그 제천 금인, 금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태양을 나타냅니다. 그래야 이제 권력을 갖는, 이제 권위가 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천강 난생설화, 그런데 난생이란 게, 그 이제 알이기 때문에 난생설화 했는데 또 알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그런데 그 알의 의미는 단순히 이 알란자의 뜻만 아니라 그 아마도 그 이중적인 의미죠. 그알 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 조상들이 그 제천 금인 사상하는 계통이라는 것과 이제 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이제 부여는 이제 북부여와 동부여가 이렇게 있었는데 하여튼 부여도 전부 그쪽 그 북방 유목 출신이죠. 그런데 북방 유목 출신도 예전에는 그게 한 갈래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한 갈래가 아니라 뭐 두서너 갈래가 된다고 보고 있죠. 그래서 그 결국 고주몽은 그 천재의 아들로서 그 하백의 따님과 만난 그 부모를 통해서 이제 태어난 이제 그 권위를 가졌죠. 그래서 그 하늘의 어떤 그뭐 천명을 받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늘의 그 권위를 부여받은 이제 인물이라는 걸 이제 강조합니다. 근데 그 고주몽뿐만 아니라 그 여러분 잘 아는 그 박혁거세 있죠. 신라의 박혁거세.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죠. 저도 뭐 박씨입니다만 이게 명사화되어 있습니다. 박혁거세요. 뭐 이름이 딱 명사화되어 있죠. 박혁거세라는 인물입니다. 그 사실 이거 풀어서 보면 말이죠. 하늘의 태양의 기운을 받고 땅에서 내려온 인물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박이라는 게 이제, 이 박신다면, 이게, 둥글 박. 우리 흔히 뭐 둥글 박이라고 그러죠. 둥글 박. 그러나, 알라트를 알박이라고 합니다. 알박. 이게 알이죠. 고주몽도 알에서 태어나고, 박의 것에도 또 알에서. 저런 상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형이 되는데 똑같지는 않지만은 결국 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게 그냥 난생의 알이냐 아니면 조상의 알 아까 했듯이 알이 금과 같다 그랬죠. 금을 나타내는 금인과 관련이 있는 그걸 이제 동시에 나타내죠. 발음은 알인데 의미는 이제 둘다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박역거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안 땅, 우리가 동쪽이 진안 아닙니까? 그죠? 진안 땅에 이제 육부족 촌장인 지금 이것도 그 알천 상류에 모여있대. 그것도 알천도 또 알이죠. 재미있죠.
알천. 이게 말이라는 게 재밌습니다. 왜 그게 알천이냐 하면 또 연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 내천자입니다. 이 내천자. 알천에 모여있는 육부족이 이제 말하자면 우리에게 큰 뭐 우리를 지켜줄 군왕, 이 통치자를 내려주십사 하고 하늘에 이제 기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 그 경주구 양산기슭에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하늘을 보고 이제 기도합니다. 보통이 남쪽을 바라보고 기도하죠. 하는데 이 기슭에서 이제 했는데 양산기슭에 있는 나정이라는 우물가에, 우리 나정 그죠? 잘 알죠? 그 나정이라는 우물가에 뭐 서기가 막 내리더니 그 흰말이 그런 둥그런 바위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가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자줏빛 알이 있었다 그래. 자, 이 왜 또 자줏빛이 알지? 하여튼 이것도 알이죠, 그죠? 알이 있었죠. 그래서 그 흰말은 절을 하더니 그 말로의 그 소리를 크게 지르더니 이제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근데 이 아래에서 이제 박엿거세가 태어난 거죠. 근데 이 얘기 보면 재밌죠. 이 사내 아이가 나오며 경이롭게 또 동천샘에 목욕을 시키니 온몸에서 빗살을 품는 것이었다. 이게 이제 빗살이란 게 이 태양이죠. 금은 물론이고 동시에 태양을 나타낸단 말이야. 박엿거세에도 벌써 태양을 나타내요. 그죠? 이 태양. 태양을 나타내죠. 어쨌거나 이 하늘에 권등을 빌려야지 이제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피통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아 나는 이 권위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야 뭐 이런 걸 이제 과시하는 거죠, 그죠? 또 그렇게 해야 통치가 됩니다. 그래서 알, 뭐 빛나다, 금, 태양 이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박엿거세는 또 흔히 그 알령 부인이라고 부인까지도 신화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말하자면 고주몽 같은 경우에 고주몽의 부인에 대해서는 뭐 얘기 없는데 여기는 막 알령 부인도 알령정, 알령정이라는 게 우물이죠, 우물. 여기 보면 이제 박엿거세는 우물이 많이 나옵니다. 우물정자. 나정, 나정이 있고 알령정, 그죠? 정, 다 이제 우물입니다, 그죠? 부인이 아, 동시에 탄생하는까지 얘기 나와요. 그래서 그 왕과 왕비가 되는, 그러니까 꽤 이제 스토리가 인간적이죠, 그죠? 결혼하는 것까지 나오니까, 본인이 결혼하는 것까지 나오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정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우물 정자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근데 이 우물정자를 생각해 보면 원래 우물정자가 뭐였습니까? 원래 우물정자가 천정이면서 이게 북두칠성을 나타냈잖아요. 북두칠성. 북두칠성. 그 과거 우리가 그 북두칠성 신앙에서는 이게 그 하늘에 정이라는 게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정이 이제 마을에 땅에 있죠. 땅에. 그 땅의 정이 된 겁니다. 이게. 땅의 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이제 우물정자라는 게 여성성과 관련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부정 남성 사회가 되고 태양이 더 권력을 갖게 됩니다. 태양 신앙이.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물신앙, 우물정자는 이제 알로 내려옵니다. 하늘에 있던 우물정자가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뭐 이 박엿거세 신앙에서는 특별히 박엿거세 태어난 것도 나정이고 부인 알령 부인도 알령정에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우물과 관련이 다 있죠, 그죠? 그래서 보면 이제 하늘에 있던 우물정자가 땅으로 내려와 온 꼴입니다. 그만큼 이제 우물정자와 태양을 나타내는 금자가 권력 변동이 되었다는 걸 나타냅니다. 하늘은 태양과 태양을 상징하고 이제 우물정자는
북두 칠성을 나타내는 별을 상징하는 것에서 땅으로 내려와가 이제 땅의 우물이 된 겁니다. 북두 칠성에서 쉽게 말하면 우물이 됐죠. 우물. 요게 그 신화가 이래 보면 권력의 변동을 그 이야기 중에 나타냅니다. 우리 뭐, 아이, 그런가 보다 하고 이야기가 재미있어 하지만 사실 분석해 보면, 아, 예전에는 그 별신앙이 중심일 때, 1월 성신했죠. 1월 성신을 거꾸로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별신앙이 중심이었을 때는, 아, 북두칠성, 이 하늘에 있고, 하늘에 비르고 했는데, 이제는 하늘에 북두칠성 대신에 이미 벌써 태양이 이제 대체됐습니다. 그리고 우물정자는 땅에 있는 거로 이제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 천과 지가 만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인간을 탄생시키죠. 그러니까 신화적 인물들, 신화적 인물들이 되게 이제 건국신화 왕들이죠. 왕. 그래서 이런 그 신화의 변형 과정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결국은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땅의 우물이 됐는데 여기 이제 다 지금까지 신화도 마찬가지지만 우물정자나 뭐 이 물가하자나 아까 하백이라고 됐죠. 이것도 땅을 나타내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용도 나옵니다. 용도 나오고 용도 이제 지상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닭도 나옵니다. 닭. 닭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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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물정자나 물가하자. 용도 원래부터 하늘에 사는 건 아니죠. 땅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땅이죠. 닭도 땅에 살잖아요. 이게 결국은 땅지자를 나타내는 거예요. 땅지자. 그래서 우물정자가 확실히 땅에 내려온 우물정자다 이렇게 이제 얘기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여성의 생산성을 나타내는 그것에서 이제는 그 인구가 많이 증대되니까 가부장 국가사회로 점점 가거든요. 이때만 해도 뭐 완전 국가사회는 아닙니다만 이제 성읍국가 이전에 뭐 마을 단위의 마을보다는 좀 큰 국가에서 성읍국가 그다음에 국가 이래 가는데 이제 벌써 이런 그 변화의 조짐들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전체 신화도 그 지난 시간에 제천 금인 사상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신화로 잘 나가는 게 그 김알지 신화죠. 김알지 신화는 사실 그 김알지가 왕이 된 건 아닙니다. 왕이 된 건 아니고 그 말하자면 김씨의 시조죠. 김씨. 나중에 이제 김씨가 왕이 되는데 김씨 시조죠.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는 김씨 시조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측면에서 왕이나 마찬가지의 그 위험을 갖습니다. 그 김알지 신화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그 소위 그 그 흉노족의 그 왕인 그 선우 흉노족은 왕을 선우라 그럽니다. 선우. 그 일대 시조는 묵특선우라고 묵특선우 일대 시조가 그죠 묵특선우입니다. 선은 이제 요즘에 이 단자인데 이게 이제 선 우자는 이랬습니다. 요게 이게 이게 왕을 나타냅니다. 왕. 근데 왕도 그냥 왕자가 천자죠. 천자. 그 선우라는 이 자체가 천자입니다. 그래서 흉노족의 왕이 이제 선우인데 지난번에 그
아, 그 한무제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선우가 있고 이제 한무제가 있었죠. 한나라에 무제가 있었습니다. 무제. 그럼 서로 이제 자기들이 이제 황제다 이런 경쟁을 하죠, 그죠? 그래서 북쪽에 북방민족이나 그 한족이나 서로 이제 천왕 천자입니다. 천자. 그냥 왕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저 정도 되면 이제 땅이 넓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소위 번왕이라 해가지고 그 제후왕을 이제 번국이라든지 번왕 제후왕을 다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왕이라 하더라도 천자입니다. 여기도 이게 천자죠. 결국 천자죠. 그죠? 이런 걸 이제 서로 이제 경쟁했습니다. 경쟁했는데 그 지난 시간에 하무제 중심으로 이야기하다가 그 이 한나라를 세운 왕이 보니까 얘기하는데 중에 보니까 무제가 한나라를 세웠다 이런 말을 제가 했더라고요. 근데 그 무제 때부터 이제 북쪽 그 흉노하고 경쟁해서 서서히 중국이 이기기 시작한다는 그 얘기를 하다가 그랬습니다만 그 전에 그 묵특선후 때는 그 한나라를 세운 왕이 누굽니까? 우리 한 고조. 초한지에 나오는 고조 유방이죠. 그죠? 유방의 경우에는 선후하고 전쟁을 한번 붙었다가 포로가 될 지경이요. 포위돼가지고 그냥 빌었어요. 그래가 서로 화친하고 해가지고 그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딸을 그 비로 후첩이죠. 그죠? 왕비가 이거 첩으로 선후 첩으로 줄 정도로 이게 대단했던 거예요. 형노라는 게. 근데 그 한무제가 이제 그래도 그때는 그랬지만 나중에 이제 그 좀 강성해져서 이제 경쟁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했던 김일제, 그죠? 김일제, 그지? 이 얘기가 나오는데 김일제는 자기 아버지가 사실 효도왕이라고 효도왕이었죠, 그죠? 효도왕인데 효도라는 국에 이제 그 말하면 제후왕이라는 뜻입니다. 선후의 선후의 국가 안에 있는 그 번왕이죠, 그죠? 그렇기네 그 흉노국의 이제 그 제후왕입니다. 제후왕인데 이거 한나라하고 그때 경쟁이 붙었는데 무제가 사실 이겼어요. 그때는 이미 이겨가지고 이제 포로가 되고 이제 효도왕은 죽고 김일제하고 김일제 어머니가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그래 돼서 이제 그 뭐 김일제는 말 키우는 그런 하나의 뭐 포로가 되면 되게 노예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천한 일을 하는데 나중에 왜 김일제가 이제 그 다시 또 한나라에서 제후왕으로 봉해지냐 하면 그 당시에 그 한무제 때 역모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미리 알아가지고 한무제한테 그 알려준 거예요. 그 공이 크잖아요. 역모 사건을 미리 알려줘서 공이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후왕이 됐던 겁니다. 여기 됐는데 재미있는 게 그 김일제의 지금 그 학자들 연구에 따르면 이 김일제의 그 지난번에 증손, 그죠? 증손이 김당이라고 그랬죠, 그죠? 김당. 근데 잘 나가다가 그 김일제의 이제 증손이 이제 김당 때에 그 신나라, 왕망과 이제 왕망이 신나라를 세우는데 그 왕망하고 김당이 그 이종 사촌 간이에요. 성은 다르지만 이종, 이 어머니끼리. 거기 가담했다가 신나라를 세웠어. 세웠는데 신나라가 15년밖에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거꾸로 이제 입장이 이제 도망가야 될 입장이 된 거예요. 근데 김당의 아들이 김당의 아들이 이제 여기는 이제 증손이죠. 증손이죠. 여기는 또 이 아들이 김생이. 근데 재미있는 게, 지난 시간에 가야의 김씨와 신라의 김씨가
뭔가 이제 혈적으로 걸린다 그랬죠. 그게 뭐 지금 확연하게 뭐 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그 나중에 신라에 귀부함으로써 김유신이 가야의 왕족이었잖아요. 그런데 신라에 귀부하면서 김유신이 신라의 장군이 됨으로써 신라가 통일하게 되는 이런 어떤 역사적 전개가 되는데 재미있는 게 이 김생과 이 김알지가 이게 동일 인물이라는 얘기예요. 동일 인물. 동일 인물인데 그 기록에는 성한왕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김알지와 성한왕이 삼국유사에도 같이 있어요. 김알지 다음에 성한왕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해보고 신화 분석을 해본가 이 동일인이야. 거의 동일인의 동일인이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문무대왕, 신라 통일이라는 문무대왕의 15대조라, 15대조. 그래서 그 연구가 이제 됨으로써 이 소유의 신라 김씨, 흉노의 신라 김씨가 어떻게 이 반도로 신라로 와가지고 통일 대업까지 이루느냐 이런 관계를 조금 더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김알지, 이제 다시 말하면 김알지 신화에 요런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근데 김알지 신화에 들어가면 이제 다시 또 그 김알지죠, 그죠? 김알지. 소위 그 의미는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알이 중요한 거죠. 의미는 자꾸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 신화라는 게 사실은 말은 신화체로 쓰여져 있지만은 그 역사적인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나라에 살지 못하는 김일제의 후손이 쉽게 말하면 이제 피난 온 거죠. 도망가서 그 신라 그에 그 한쪽은 가야 한쪽은 신라에 가서 이 두 김씨가 결국은 연결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역사의 수수께끼가 좀 풀렸어요. 왜 가야가 신라에 귀부하는가? 전쟁도 안 하고 보통 보면 전쟁 안 하고 왕이 이제 왕을 하는 것을 선양이라 그래요. 선양이라는 것은 자기 한 나라에서 그냥 선양하는 것. 이거는 나라를 통째로 줘버리는 거 아니에요. 뭐 기부를 했는데 그걸 이제 이유가 사실은 이런 족보가 사실은 김일제에서는 그 이게 같은 거야 위로는. 그래서 그 여기서 갈래만 다른 거지. 그래서 아마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은 신라 통일을 흉노의 김씨가 와서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런 그 역사적 사실들은 이제 북방족과의 관계에서 신라의 의미가 이제 계속 부각되고 심지어 그 금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이라는 게 또 김씨죠. 금나라 같은 경우에 여진족이 세운 게 금나라입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청이 되잖아요. 청나라가 되잖아요. 근데 이 여기도 이제 김씨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금나라는 신라의 뭐 그 왕손이 이쪽으로 세웠다는 그 설도곳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신강나라, 신라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 우리 역사는 사실은 굉장히 북방족하고 연결이 됩니다. 고구려 백제도 또 부여 쪽이고,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는 부여 쪽이고 신라 가야는 흉노 쪽이죠. 둘 다 그 결국은 이제 북방족입니다. 그런 이제 역사적 이제 수수께끼가 많이 풀렸죠. 그런데 김알지 신화에 보면 탈해왕 9년 3월에 왕이 밤중에 금성이 서울이죠. 금성 서쪽 시림 그 숲불이 있어. 시림 숲 속에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날이 밝자 호공 자기 이제 신하를 보내 가지고 이를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갔더니 그 소위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계림이 됩니다만, 계림이 닭개자가 들어가는 계림이 됩니다만은 그 금빛 막
그 찰나는 금빛 속에 그 나무 상자 작은 그 괴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나무에 걸려 있는 그 나무에 이 괴 금빛 괴짝이 상자겠죠, 그죠? 괴짝이 나무에 걸려 있다. 계림이니까 나무에 걸려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걸려 있다. 이 신화 이런 게 다 이제 신화소들인데 그 신화소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석을 하기에 따라 금빛 괴짝이 나무에 걸려 있다. 금빛 괴짝이 나무에 걸려 있고 흰 닭이 그 아래에서 울고 있었다. 그 닭이 이제 계림이 되는 겁니다. 닭개짜 계림이 되죠. 닭개짜가 들어가죠. 이래서 이제 계림이 이제 요즘 우리 뭐 경주 가면 계림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태어났다 이래 돼 있죠. 그래서 이 그 유사책에 보면 이제 그 왕이 기뻐서 이제 그 총명한 아이에게 이제 알찌라는 이름을 붙였다 하는데 이것도 왜 괜히 알찌입니까? 근데 그런 걸 보면 그 알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죠? 이중성이. 이제 계림, 이 닭개짜, 이 닭개짜가 되죠. 닭개짜.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나타나는 그 금과 알과 금과 태양 뭐 난 그 태어난 그 신화의 주인공들이 다 태양에 빛난다든지 뭐 이런 다 이런 게 있죠. 박연꽃에서부터 다 그렇죠. 다 빛나는 이제 그죠. 빛난다는 것은 태양의 후광을 입는 겁니다. 그런 이게 결국은 이제 알과 김과 태양이 같다는 의미고 알은 단순히 난생의 알뿐만 아니라 금을 김씨를 나타내고 이거는 김씨는 뭐냐? 김씨도 단순히 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태양의 아들이다. 태양의 아들. 아까 여기 이제 그 흉노하고 이제 서로 흉노 북방 오랑캐나 한족이나 서로의 천자를 하죠. 천자. 이게 결국 이제 말하자면 천자가 태양입니다. 태양. 우리 뭐 나라가 작아서 뭐 천자라고 이런 말은 안 했습니다만은 말하자면 그러한 태양의 후광을 입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 태양 신화라는 것은 뭐 이런 비단 건국 신화뿐만 아니라 종교에도 다 관계됩니다. 그래서 그 국가가 등장하면서 소위 고등 종교들도 많이 나오는데 고등 종교의 성인들도 다 태양입니다. 태양. 말하자면 뭐 요즘 뭐 하느님 하면 이 태양입니다. 뭐 예수님도 다 태양이고 부처님도 태양이고 마호메트도 태양이고 다 이 이제 태양이죠. 이게 태양. 그래서 그 어떤 그 권력과 권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그 물의 시대에서 불의 시대로 가는 것은 우물정자가 이제 땅에서 이제 권력적으로 보면 하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과 또 관련되니까 남자는 이제 권력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가부장사의 국가가 되고 남자는 태양의 지위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태양신화와 여성 여신 폐위라고 했잖아요. 여성이 이제 땅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런 이런 게 뭐 전 지구적으로 이게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에 국가 시대로 들어가면서 국가의 꼴로 왕이 등장하고 왕은 태양이다 이렇게 이제 동의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김알찌라는 게 그 성환왕까지 동일 인물이라는 걸 이제 거의 이제 학술적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신화와 역사를 연결하는 그 부위
에서 그 해명하지 못한 것들이 이제 자꾸 연구가 이제 쌓이면서 해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 해명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서술은 신화체로 뭐 신이 어떻고 저쩌고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이 김수로 왕 신화에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결국은 그 정복자가 하늘이 되고 이제 피정복자는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가 신화 구조가 권력 관계를 나타내는 구조가 됩니다. 그다음에 가야 김수로 왕 거부가 이런 거 있죠. 그 김수로 왕 신화인데 가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야가 이제 작은 나라에서 큰 나라로 자꾸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이제 마을 공동체 사회에서 적어도 이제 부족 연맹체로 이제 진행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이제 신화입니다. 그 김수로 왕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김씨 흉노의 김씨하고 이제 그 조금 그 갈래가 이 소위 신라 김씨와 갈래가 좀 다릅니다만 결국 그 두 갈래가 그 이 김일제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김수로 왕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그 그때는 가야 경우에는 구간이라 좀 이제 그 부족 장이라 할 수 있죠. 이제 부족 그 이제 장들이 그 이제 또다시 왕을 기다린 거죠. 아, 우리를 잘 다스려줄 왕을 내려주십시오. 하면서 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그 구지봉에 올라 이제 기도를 하니까 이제 하늘로부터 붉은 보자기에 쌓인 금빛 그릇, 이것도 금빛 그릇 나오죠. 금빛 그릇이 이제 금빛 그릇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금빛 그릇. 금빛에 이제 초점 맞추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 금빛 그릇 속에 여섯 개의 알이 들어있는 거예요. 알. 그래서 이게 여섯 개라는 게 육가야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육가야. 그래서 금관가야가 이 김수로 왕이 이제 금관가야죠. 금관가야가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육가야 중에 나머지 오가야는 이제 그 밑에 동생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것도 보면 이제 금빛 그릇. 그 아까 그저 알지 신화의 금빛 상자. 상자가 뭐 그릇이죠. 여기는 이제 그릇으로 표시됐습니다. 이 속에 여섯 개 알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이제 모시고 와서 나중에 이제 다 이 그 왕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 육가야가 이제 가야 연맹이 되겠죠. 육가야. 가야 연맹이 됩니다. 근데 김수로 왕은 그 아유타국의 허황후하고 뭐 그 또 관련이 많죠. 허황후 신화와 관련이 많습니다만은 그 전에 인도의 아유타국이라는 게 큰 건 아닙니다. 그 부족 국가 정도의 국가인데 아유타국의 이제 그 공주가 이제 시집 온 거죠. 이래 둘이 결혼하잖아요. 근데 뭐 이쪽 관계에는 뭐 그 비석에 보면 이제 보주라 해가지고 그 보주라는 지명이 이제 중국 그 사천 지방 쪽에 있어요. 그 보주가. 근데 아유타 이 소위 김수로 왕은 그 바로 그 뭐 인도에서 배를 타고 막 그냥 바다로 막 이래 왔다기보다는 지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사천 쪽으로 올라와서 다시 이제 강을 타고 이쪽으로 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그 결국은 이제 둘 다 결국 중국에서 왔죠. 중국을 거쳐 오니까
그 처음에는 보주 뭐이 자가 이게 그 보주가 뭔지를 다 몰랐어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국 사천지방의 지방령이에요. 지방령. 근데 거기 가보니까 역시 그 허씨가 살고 있었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많이 밝게 됐습니다만은 아, 뭐 오늘은 뭐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이 김씨의 그 금빛 이런 그죠 알, 금, 태양 이러한 그 상징을 갖고 다 왕이 되었던 겁니다.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이제 이 나무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나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무라는 게그 식물이긴 하지만은 그 상당히 그이 과거에 신화에서는 이제 많이 등장합니다. 나무라는 게. 어떻습니까? 단군 신화에 대보면 나무가 있죠. 그 뭡니까? 신단수. 신단수라고 그러죠. 단수. 이 결국은 일종의 뭐이 교목입니다. 교목. 교목이라는 게 이제 등치 큰 나무죠. 말하자면 땅에서 봤을 때 하늘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큰 우리 보면 뭐 느티나무도 그렇죠. 우르르하마자 뭐 이러면 신령스럽잖아요. 저는 뭐그 느티나무나 이래 은행나무나 한 3, 400년 정도 나이 먹은 고령나무를 보면 여러분, 우리 가까이 보면 좀 신령스러워요. 그 자체가 뭔가를 느끼게 해요. 근데 이 나무라는 것은 그, 박달나무 단자에서도 뭐볼수 있지만은, 나무. 단군할 때. 단자에서 볼수 있지만은, 나무라는 거 하늘과 땅을 있는 말이죠. 있는 일종의 말하자면 이걸 그 인류학에서는 세계수라거나 우주목이라 그럽니다. 우주목. 근데 결국 하늘과 땅이 이어져야 군위가 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화의 전부예요, 사실은.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게 신화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무에 걸려 있다. 나무. 예를 들면 나무에 걸려 있다는 말도 하고 거꾸로 이제 새와 관련이 있어요. 새조자. 여러 신화를 보면 새조자도 있습니다. 새조는 뭡니까? 새조도 새라는 것은 뭡니까? 하늘과 땅 사이 천지 사이라는 뜻입니다. 사이. 우리가 지금 새라는 것은 당연하게 뭐 새조자 하늘나라는 새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옛날에 저 이름을 붙일 때는 왜 새자를 붙였냐? 하늘과 땅 사이에서 뭔가 전령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새. 그래서 새자를 붙이는 겁니다. 사이의 주말이 새입니다. 사이의 주말이.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 사이라는 게 결국 하늘과 땅 사이죠. 하늘과 땅 사이. 세조자나 마찬가지죠. 이게 사실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나무에 앉은 새와 더불어 뭐 어떻게 얘기를 하는 그 때도 있고 나무만 얘기하는 수도 있고 또 새만 얘기하는 수도 있죠. 그러나 이걸 같이 새와 나무를 같이 이제 엮어서 얘기하는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것이 천지의 그 교감. 천지의 교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지의 교통. 근데 이러한 천지 간의 이런 얘기를, 신화에 숨어 있는 그 얘기를, 좀더 학문적으로 우리 얘기를 좀 해보면요. 이게 뭐, 신화로 막 많은 얘기를 해놨지만 이제 그 결론은 나와 있어요. 보통 정복 이주민. 정복자죠, 쉽게 말하면. 정복자가 하늘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앙아시아에 있다가 한반도에 이동 와요. 이동 오면 뭐 좋은 무기 체계를 갖고 정복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하늘이야. 뭐 하늘에서 뭐 떨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정복자가 하늘이 되는 겁니다. 정복자가 하늘. 이게 합리적이죠? 아, 어디서 왔다 이거예요. 왔는데 정복자가 하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정치적 지배를 하죠. 지배. 지배가 되고 대개 이건 또 남성이 됩니다. 남성. 아, 전쟁하러 갈때 여자들이 전쟁하러 가지는 않거든요. 결국은 정복 이주민 뭐 이주라기보다는 정복자를 봐야 되겠죠. 이주라는 건 이제 불가피하게 이주하는 것도 있으니까 정복하는 이주민이죠. 정복자는 하늘의 입장에 서고 반드시적인 정치적 지배를 합니다. 그리고 남성입니다, 남성. 여자들이 전쟁으로 나가지는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남성이 되면 이제 지배는 이제 왕이 되죠. 왕이 되고 좀더큰 나라는 천자라 그러잖아요. 천자. 천자. 이렇게 과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평화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뭐 전쟁을 일으켜서 남이나를 정복하고 하는 게 부도덕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지 몰라도 예전의 역사라는 것은 정복과 피정복의 교차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흔히 뭐 역사를 전쟁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흔히 뭐 영웅호걸을 이야기하고 영웅호걸들이 다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이제 구조가 있죠. 구조가. 근데 피정복, 정복, 피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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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민이 아니고 뭡니까? 토착민이죠. 토착민. 그러니까 남을 공격하러 가지 않고 잘 사는 거예요. 평화롭게 잘살수 있죠. 살고 있으면 토착민이다. 근데 정복자의 입장에서는 피정복의 관계가 돼요. 정복을 당하는 입장에 선단 말이에요. 토착민은 뭡니까? 이건 땅이죠, 땅. 저절로, 아니, 뭐, 이쪽도 땅을 통해서 왔지만, 여긴 하늘의 입장이 되고, 여긴 땅의 입장이 됩니다. 이게 결국 지배를 당하는 입장이지, 땅의 입장. 이제 정치적 피지배. 그리고 이거는 뭐, 여성이죠. 아, 이 구조가 너무 야박하죠.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이 구조가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강력한 남성 군대를 가진 나라가 정복을 하러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군대가 약한, 여기도 물론 군대가 있지만 약한 나라는 이제 지의 입장이 되고 피지배를 당합니다. 근데 그왜 이게 여성성이라 하냐면 결국은 자기가 소속한 여성의 입장으로 봤을 때 자기가 소속한 집단의 남자들이 남자 전사들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이겨야 자기가 지위가 올라가는데 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참 재미있는 논리인데 이거는 뭐 틀림없는 논리입니다. 말하자면 정복자는 지배를 하는데 누구를 지배합니까? 정복자는 그 비정복지의 쉽게 말해 여성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부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자식을 낳기도 하고 하죠. 여성을 결국은 그 당시에는 소유하는 거죠. 소유. 그래서 전리품의 최고가 첫째로 여성입니다. 여성. 전리품. 인류 역사의 전리품의 1번이 뭡니까? 여성입니다. 여성. 전리품이죠. 왜냐면 그쪽의 여성을 소유를 해야지만 또 자기 그 종족을 퍼뜨리잖아요. 그 지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래 가면 이제 서로 동화가 됩니다만, 둘째 전리품이 뭡니까? 보물이죠, 보물. 귀중품. 그 다음에 당연히 뭐세 번째는 뭐, 이 무기 같은 거, 뭐 중요한 거죠, 그죠? 무기를 빼는 거죠.
이렇게 순서대로 그래서 전쟁사를 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서로 막 그 양쪽이 기진맥진하고 이럴 때 어떻게 용기를 불어넣느냐에 따라 그 전세가 뭐 역전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리품의 순서가 대체로 보면 여성 보물, 나중에 이제 무기를 못 쓰는 무기체계 뭐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복자는 피정복지의 여성을 이제 소유하는 겁니다. 이게 그 인류의 전쟁사의 그 기본들이죠. 그 남자들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노예가 되고 여성은 또 노예의 부인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쪽에서 뭐 그 정복자의 마음에 드는 정복자가 마음에 끌리는 여성들은 이제 지위가 올라가겠죠, 그죠? 어쨌든 이런 그 소유, 이게 소유 관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인간이 그 생존 경쟁에서, 생존 경쟁에서 단순히 그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권력 경쟁으로 변한 그 인간 사회의 모습입니다. 아주 그 적나라한 모습이죠. 이런 것은 아마 오늘날도 있을 수 있어요. 2차 대전 후에 그 흔히 뭐 부친이 나비 부인 이런 거 있지, 나비 부인. 유명한 오페라 아닙니까? 그 뭡니까? 나비 부인. 미국이 정복자죠. 일본은 정복당했잖아요. 결국 졌으니까. 그 일본은 여성 그 나비 부인 편에 서고, 그렇죠. 요새 뭐 미스 사이공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스 사이공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 이 전쟁에서 사실은 그 진쪽이거나 뭐 하여튼 지배를 많이 당한 쪽, 약한 쪽은 그 여성의 입장에, 아까 얘기했듯이 여성의 입장에 서는 겁니다. 저절로. 여긴 남성의 입장에 서는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오늘 신화체계와 더불어 사실은 그 신화 속에 들어가 있는 역사적 의미와 그 역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역사의 원리, 정복과 피정복, 정복자 남성성, 피정복자 여성성, 이런 것까지 이제 숨어있는 원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